진행하다 마지막으로 오셔서 서울시의회 박중 의장님, 또 그리고 자유시민연대 대표 유기남 대표님 오셨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하태종, 김기철, 김기성, 홍광식, 윤학권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이 배종학 교장님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러한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교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전교도 태동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던 분이 김원암 의원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그때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전교도가 태동할 때에 또 교육자치법을 지방교육자치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최다 득표자가 교육감이 되도록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원암 의원께 가서 호소를 해서 김현욱 위원장님과 합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이 교육감 선거의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를 안 했더라면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시는 전교도 교육감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전교도의 후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제가 한 것이 대단히 잘했구나, 그리고 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수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주신 오늘 김원암 의원께 뜨거운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한 분의 자유 발언이 더 있겠는데요. 지금 프리랜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서부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진성 의원님의 그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이 전교조와 관련된 사실관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년 동안 이 한국사회 친북 좌파만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오고 기사를 쓰고 책을 써왔습니다. 좌파들을 추적한 결과 이번에 이제 좌파 세력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몰락을 했지만은 아직도 좌파 정권은 종식됐지만 좌파 세력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 진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교조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최대 조직 중 하나고요. 그리고 8만 2천 명이라는 조직원을 근거로 해서 또 이 조직원이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이 민주노총의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200억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이 어떠한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느냐에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 민주노총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민주노총 내의 전교조라는 조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매우 이념적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교권 이기주의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 극히 이념적인 그룹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참교육이라는 것 역시 친북, 반미, 좌파 교육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북, 반미, 좌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 3대 정치적 과제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에 국가보안법 수업 지도안이라고 전교조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면 나는 평화와 통일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예문으로 적고 토론하게 합니다. 또 2004년 5월 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교사들의 통일위원회에서 교양 자료집으로 만든 내용을 보면은
6.15 선언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낮은 단계 연방제를 높은 단계 연방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반통일 수구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 5월 20일 이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수련회를 가서 그들이 토론한 내용문을 보면은 이 북한의 선군정치, 북한의 독재 논리인 선군정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이 선군정치라는 것은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며 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업적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제15회 참교육 실천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의문을 보면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심지어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1월 전교조가 내부적으로 만든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은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문인데요.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 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너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게 전교조 교사가 예문으로서 작성한 것이고 이것을 전교조 교사들이 또 학습한 뒤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전교조의 기타 행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2006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가 통일학교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현대 조선 역사를 그대로 발췌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김일성 주도의 최후 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 그리고 6.25는 북한의 남침 사실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지 않은 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는 눈물 어린 환희라고 표현하고 있고 2004년 핵 위기에 대해서는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 8월 10일 이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 20여 명이 어린이 통일선봉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해마다 합니다. 이 해에도 역시 75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 전국 순회 통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택 미군기지와 인천 자유공원 그리고 오두산 통일공원에 가서 어떠한 주장들을 하고 교육을 했는고 하니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더니 기자에게 얘기하기를 효순이 미선이 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모 초등학교 6학년 성모 어린이는 평택 미군기지 방문 때 우리 땅을 미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을 쏟았다며 9명의 미군이 16만 평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산 모 초등학교 5학년 김모 어린이는 이번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인천공원에서 같이 했던 주한미군 철수 집회라고 얘기하면서 미군기지에 한국인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서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어린이는 통일전망대에 이 북한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자를 끌고 가더니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가 나와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나의 심정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일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통일염원방이라는 방명록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은 하루빨리 통일되어 주한미군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05년 5월 28일에서 29일 저도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북 회문산에서
이 빨치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남로당 출신들의 빨치산들이 이미 죽은 빨치산과 간첩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 전북 관촌중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들 180명을 데리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 창건 60주년을 맞아서 북으로 가자. 이 당이라는 것은 조선노동당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노골적인 반국가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 전교조 교사의 인솔 받은 중학생들은 이 전야제 무대에 올라가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라크 파병을 간 한국군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친북 반미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교조는 이 시시때때로 개기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6.15 선언을 실천하자든가 그리고 APEC 반대 개기 수업이라든가 이라크 파병 반대 개기 수업 등 이와 같은 친북 반미 좌파 교육을 계속해왔습니다. 전교조가 국기에 대한 맹세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례들은 일선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교조의 친북 반미 좌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것은 노골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헌법, 반국가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김준성 위원님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뿐 아니라 전교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좌파 세력이 위축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수구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이 전교조를 법의 테두리 안에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두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출판기념회는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전 현직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 의장단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순서지에는 없지만 김수환 전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잠깐 덕담을 부탁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월 4일자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조선일보에 전 육군 사관학교 교장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조국의 간성이 되기를 자원한 육군 사관학교 가입교생에 대해서 실시한 우리의 주적이 어느 나라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3%입니다. 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4%, 북한을 33%에 1%가 더 많은 숫자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국방부의 서 실시한 입대 장병 의식 성향 동향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상자의 무려 75%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에 대해서 장병들은 고작 36%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6.25 동란 때 3만 7천여 명의 정말 미국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국 땅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의 보탬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또 이러한 체제 유지가 이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부정적인 숫자가 더 70몇 프로나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건국 60년 세계사에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일천한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또 민주화에 다 같이 성공을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나는 현대사를 바로 좌파 정권 과거 10년 동안에 가장 반민족적이고 가장 반민주적인 오욕된 역사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 기맥힌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배우려 드는 이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폄하하고 훼손하는 기막힌 일들이 과거 10년 동안 이 땅에서 공고인하게 자행됐습니다. 좌파적 시각으로 민족사를 재단하고 공작적 차원에서 이를 확산 전반하는 이들이 일들이 공고인이 감행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그 자유의 모태인 헌법 정신과 질서를 마구잡이로 짓밟는데도 정부는 본체만체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또 국가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의 뿌리 밑에는 이제 말씀이 계셨던 이 좌평양적 교육이 강하게 뿌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지와도 같은 순수한 학생들의 의식 속에 이제 자유 발언을 해주신 동지의 말씀처럼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또 일방적으로 이 왜곡 조작된 불순한 내용들을 주입시키고 그들의 가치관과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 그리고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이 배신과 증오를 부추기고 독선과 독단을 조장하는 개탄스러운 부도덕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정부의 비호하에 자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교육 구국의 일념으로 정말로 참으로 참교육을 지키고 교권을 지키고 학생들을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맞섰었던